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귀랑 코는 이 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관이라 그러거든요. 코에 있는 염증이 이관을 통해서 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중이염을 잘 걸리는 이유가 어른들보다 조금 더 직경은 넓고 평평하게 돼 있어서 코에 있는 염증,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귀로 잘 갑니다. 네, 이게 중이염이 방치되면은 나중에 만성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고 만성 중이염이 생기면은 난청은 물론이고 뇌 질환까지 네? 생길 수 있습니다. 뇌 질환까지요? 네. 중이염이 야,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네. 이 중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은데 우선 얼굴에 그 표정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혀의 맛을 담당하는 미각신경도 귀 안을 지나가고 따라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신경에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눈이 안 감기거나 입이 돌아가는 안면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이의 바로 위쪽은 바로 뇌거든요. 중이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 머리 쪽으로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두통이 생기는데 이것이 나중에 심해지면은 뭐 뇌막염이나 뇌농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이염은 합병증이 생기기 이전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건강한 귀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 습관. 다음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청기. 아? 보청기를 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네,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낄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네. 청력을 더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착용이 필수입니다. 필수. 네, 1999년에 미국에서 그 전국 노인협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보청기를 끼기 전과 후에 삶의 질을 평가를 했는데 예. 보청기를 사용한 이후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대인관계도 개선이 되고 본인의 자신감도 늘어나고 사회생활의 참여도도 늘어난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우리의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듣는 능력이 계속 퇴화되면서 결국에는 난청을 더 진행시키기 때문에 예. 보청기를 끼워서 듣는 훈련을 계속 지속해주는 것이 난청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드는 귀 건강.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원인을 알고 생활을 고치면은 다시 잘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귀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명입니다. 저도 역시 이제 주변에서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어떤 증상인지 뭐 여러 가지 뭐 겪는 사람마다 다른 증상들을 조금씩 다른 증상들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이명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명은 그 외부에 소리 자극이 없는데 자신의 귀나 머리에서 소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은 이명이 상당히 합병증을 갖고 올 수 있는데요. 예. 네, 이명은 우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정신병이 생긴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이명 환자들한테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들이 증폭되면서 처음에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 예민하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한 이제 그 이명이 조용한 곳이나 잠들기 직전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면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소리들로 환자들이 교통을 겪는지 우선 첫 번째 이제 전자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네네네. 아, 이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귀에서. 그렇죠. 물론 크기 차이는 나겠지만은. 네. 예. 두 번째는 뭐 풀벌레 소리 같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살. 네, 이렇게 크게 안 들리죠. 멀리서 조그맣게. 네. 야, 이것도 듣기 싫구나. 그리고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 네.
아이고. 이거는 저기 불났다는 그런 때르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같은데요.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립니까 귀에서? 김태현 씨는 어떻습니까? 잠깐만 들어도 이게 사람이 좀 막 신경 거슬리고 막 짜증 나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아니.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닌가. 맞아. 그러면 이명 증상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릴 수도 있고 또 언제 들릴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갈지도 모른다면은 그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소리 이외에도 네. 매미 소리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고 뭐 종이 찢는 소리나 뭐 공장 가동 소리 뭐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것 다양한 괴로운 소리들을 들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한 5초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도 막 짜증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명 증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신가요? 네, 현대사회가 소음도 많아지고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때문에 이명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2013년도에는 28만 명이 이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10년 전에 비하면 두 배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약 이명 환자가 20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조금 더 많고 특히 60대, 70대 고령 여성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예. 이제 다 그냥 가난하고 그러니까 잘 못 먹어서 이명이 들린다고 했거든요. 서정원 원장님, 네. 이렇게 좀 먹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명 들리는 게? 네, 실제 영양 결핍으로 이명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영양소가 아연인데 아연은 이제 대사와 면역 작용도 하고 또 실제 신경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근데 아연이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냐 생각을 해보면 고기나 우리 왜 굴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연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피에 모발이 나는 것처럼 유모세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탈모를 예방하는 데 아연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호르몬 작용하는 데 아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 도움이 되고 또 아연이 이제 달팽이관 내에 신경전달 물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아주 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 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수를 짧게 얘기했는데 이게 영양 부족의 신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니 이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김행정 원장님, 이명이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명의 치료법은 네. 그 이비인후과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셔서 이명이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을 하는 것이 예. 치료의 시작입니다. 네. 이명을 비유하기를 촛불의 비유를 합니다. 촛불 같은 경우에는 밝은 곳에 가면은 잘 안 보이다가 네. 어두운 곳에 가면은 촛불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명도 마찬가지로 낮에 활동하시고 열심히 일하실 때는 전혀 모르시다가 밤에 조용하게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네. 불면증을 일으키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이명을 이기 위해서는 침대 옆에 조용하지 않게 뭔가 소리 날 수 있는 것을 놔두는 겁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자연의 소리라고 돼 있어요. 네. 백색 잡음이라고 그러는데 잠들기 전에 가습기를 놓는데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계속 졸졸 물 흘러가는 소리를 나면은 그 자연 소리나 특정한 청각 패턴이 그런 전체적인 소음 레벨을 만들어서 특정한 소리를 묻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학회에서는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된 건 소리치료입니다. 그래서 가령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자연의 소리, 풀벌레와 비슷한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같이 음악을 듣게 하면 환자는 이게 내 이명 소리인지 아니면 자연의 소리인지를 이제 혼돈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적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이명의 높이, 강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걸 우리가 많이 임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난청,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노년 사망 원인 5위 안에 드는 낙상사고. 이 낙상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노년 사망 원인 5위가 낙상 사고. 이런 문제는 다 뇌가 아닌 귀에서 문제가 온다는 거고요. 결국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져서 골절이 심하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여생을 침상 생활을 하게 돼요. 이석증이라고 해서요. 어지럽고 빙빙빙 돌고 심지어 공황장애도 오시는데 뭐 이명이나 어지러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딱 서보세요. 이 정도의 어지러움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네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잘 들리는 귀를 만드는 비결. 대사와 면역 작용도 하고 비타민 E에 비해서 50배가량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명약,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